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시흥 앞에 시루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체험을 할 건데요.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시흥 앞에 시루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앉으셔서 신청서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네. 저 10만 시루 살게요. 네, 10만 원 받았습니다. 시루 만 원권 10장 확인하겠습니다. 10만 시루 10% 할인되셔서 만 원 거스름돈 드리겠습니다. 그럼 9만 원으로 10만 시루를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어, 대박, 개이득. 시흥 앞에 시루로 여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장 빨리 볼까요? 명절 하면 바로 전이 빠질 수 없죠. 전 사볼까요, 우리? 여기 시흥 앞에 시루로 살 수 있나요? 동태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기요. 네, 여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두입 했으니까 이제 과일이나 나물 같은 거 사러 가볼까요? 고고! 시루로 과일 사려고 하는데 구매 가능한가요? 사과 4개 5,000원짜리 하나랑요. 사과 4개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배도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시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시루로 사더라도 70% 이상 쓰면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 샀어요. 근데 문제는 추석 선물 세트를 아직 구매를 못했단 말이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검색해서 시루 가맹점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같이 한번 마트로 가보실까요? 마침 근처에 마트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추석 선물세트 사러 가볼까요? 사이트 통해가지고 쉽게 찾아서 올 수 있었는데요. 가맹점도 3천여 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가맹점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물세트 사러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흥 앞에 시루 가맹점이라 붙어있어요. 요거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홍삼! 홍삼 살 수 있어요. 시장님 얼마예요? 3만원이고요. 시흥 앞에 시루로 계산해도 되나요? 예. 여기 3만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흥 앞에 시루로 장도 보고 선물도 사고 일석이조!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께 시루로 용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